최근 들어 아나운서 박지윤과 성소수자 남친과의 미국 여행 논란이 다시 뜨겁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건이 여론의 뜨거운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으며 사건의 전말이 새롭게 밝혀지면서 상황이 더욱 긴박하게 흘러가고 있다. 대중은 이 사건을 두고 극명하게 갈리고 있으며 박지윤과 남편 최동석 사이에 벌어진 이혼 과정의 모든 진실이 드러날 때까지 그 관심은 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지윤은 성소수자인 남사친과 함께 미국 여행을 떠나 그곳에서 남친이 집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호텔로 자리를 옮겨 숙박했다는 주장이 등장하며 불륜 의혹이 불거졌다. 특히 이 여행에서 둘이 함께 넷플릭스의 수위 높은 영화 365일을 시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최동석이 분노한 배경에 대한 여론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꼭지 돌았다는 최동석의 발언은 대중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고 이후 그가 이혼 소송을 제기한 이유가 밝혀지며 사태는 점점 더 복잡해졌다. 박지윤은 성소수자인 남사친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이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최동석의 입장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참을 수 없었을 것이다. 아무리 성소수자라 해도 남편이 꺼리는 행동을 구태여해야 했느냐는 의문이 대중의 입에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 남사친이 성소수자일 뿐만 아니라 이미 파트너가 있는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남자 집에서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대중은 충격을 금치 못했다. 박지윤은 성소수자, 남사친과의 관계는 성적인 문제가 아닌 순수한 우정이라며 자신을 방어했지만 여론은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남자와 여자가 함께 하룻밤을 보내는 것은 선을 넘은 행동이라는 의견으로 기울고 있다. 박지윤의 미국 여행에 관한 추가 폭로가 이어지면서 최동석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 유튜버 이진호는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사친의 관계를 불륜으로 의심하며 이혼을 결심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최동석은 성소수자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아닌 이상 그와의 관계에서 성적인 접촉이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었으며 특히 그들이 포르노 수준의 영화를 함께 시청했다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무너뜨렸다는 것이다. 여론은 처음에는 박지윤을 옹호하는 입장이었지만 사건의 전말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상황은 반전되고 있다. 최동석이 박지윤과 남사친의 관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은 단순한 질투나 의심이 아니라 그들이 함께 보낸 시간이 도저히 부부 간의 신뢰를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서 대중의 시선은 달라졌다. 이 사건이 터지기 전에 박지윤이 남사친과 함께 베트남 여행을 다녀왔다는 사실이 추가로 밝혀지면서 불륜 의혹은 더욱 확산되었다. 최동석은 박지윤이 이 여행 중에도 남사친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고 의심했으며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에 더욱 깊은 갈등이 생겼다. 박지윤은 이를 부인하며 단지 친구일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워지고 있다. 남자와 여자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지내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박지윤과 최동석 사이의 이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대중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질 것이다. 박지윤은 남사친과의 관계가 불륜이 아니라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여론은 더 이상 그녀의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 최동석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여론은 그의 편으로 돌아섰고 이 사건이 미칠 여파는 아나운서 커플의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륜 의혹을 넘어 부부 사이의 신뢰 문제와 성소수자, 친구와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사건으로 남을 것이다. 박지윤과 최동석 사이의 이혼 결과가 어떻게 끝날지 그리고 그들의 커리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 것이다. 대중의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계속 변할 수 있으며 더 많은 폭로가 이어질수록 여론의 향방이 어떻게 바뀔지 주목된다.
최동석이 분노한 이유를 심리학적 관점에서 분석해보면 그의 분노는 단순히 불륜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깊은 심리적 요인과 관계된 여러 감정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주요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신뢰는 결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기둥입니다. 최동석이 분노한 핵심 이유는 박지윤과 성소수자, 남사친 간의 관계에 대한 의심이 불륜으로 연결되면서 그가 느낀 신뢰의 붕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아내가 미국에서 남사친과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고 이는 부부 간 신뢰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심리적으로 누군가의 신뢰를 배신당했다고 느낄 때 그 상실감은 강한 분노로 나타나기 쉽습니다. 성소수자, 남사친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지만 최동석은 여전히 이 관계가 성적인 접촉이나 감정적 교류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배우자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사실은 강한 불안과 불안정성을 유발합니다. 이 경우 남편은 부부 관계의 안정성을 잃는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자신이 충분히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으로 이어지며 이러한 감정은 분노로 표출될 수 있습니다. 최동석은 자신이 아내에게 충분한 배우자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아내가 다른 남성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심지어 그와 여행을 떠났다는 사실은 그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주었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남편은 자신의 자아상, 즉 좋은 배우자로서의 이미지를 부정당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자존감의 손상으로 이어지고 이런 감정이 극단적인 분노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많은 배우자들은 결혼 생활에서 일종의 소유욕과 통제력을 느낍니다. 이러한 통제력은 서로에 대한 보호와 애정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자신의 기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했을 때 큰 좌절감을 느끼게 만듭니다. 특히 최동석은 박지윤이 성소수자인 남사친과의 관계를 끊지 않고 계속해서 가까이 지냈다는 사실에서 통제력을 상실한 느낌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그가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다는 무력감과 함께 분노를 촉발시켰을 수 있습니다. 최동석은 공인으로서 아내와의 문제로 인해 자신의 사회적 이미지와 체면이 손상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아내가 성소수자, 남사친과 여행을 가고 그 관계에 대한 의심이 불거지자 사회적 체면이 손상되었다고 느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그의 분노를 더욱 부추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심리적으로 사회적 이미지가 중요한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사건이 자존감과 사회적 지위를 크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성소수자, 남사친과의 여행 논란이 터지면서 최동석은 개인적인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내가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는 사실은 개인적인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이러한 수치심은 분노로 전환되기 쉬우며 배우자에 대한 강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최동석의 분노는 단순히 불륜 의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뢰의 붕괴, 자존감의 손상, 불안정성, 그리고 사회적 이미지에 대한 우려 등 복합적인 심리적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작용하며 분노가 깊어질수록 부부 관계의 회복은 더욱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분노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의 진솔한 대화와 심리적 치료가 필요할 것입니다.